자, 파트 5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수동태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made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앞에 주어로는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102번 문제 같은 경우는 out of office 에서 out 다음에 of 선택 전치사 문제고요. 103번 문제는 주어 자리 명사인데 주민이라는 뜻의 명사 residenc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building residence. 그 다음에 10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접속사 자리 문제입니다. 요즘 접속사 같은 경우는 선택 보기에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택 보기에 접속사는 while 밖에 없었습니다. 종속 접속사. 10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 사이의 부사 자리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quickly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106번 문제는 for 다음에 blank 다음에 뒤에 turn이 나왔는데 이때 turn은 앞에 for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대명사 소유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가 정답. 10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인데요. 내용상 여기서는 recen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정책 변경에 초점을 둘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various가 나와서 뒤에 복수를 보고 various를 또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will not be가 나와서 보통 will not be 나오면은 항상 정답은 unti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뛰어난 추천을 해주었다. 아무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채용을 이끌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recommendation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고민할 수도 110번 문제는 부사 문제인데요. 여전히 끝내 완료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일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still need to be 이게 정답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